보통 이제 비숍 C4를 들어오면 네 비숍 C4 안 들어왔죠. 야, 왜 선발이 안 맞는 거야, 넬슨? 넬슨은 퀸을 초반부터 빨리 움직이는 봇입니다. 초반 4-5수 안에 실수로 질 수도 있죠. 넬슨을 백으로 했을 때 매우 강력하죠. 그래서 그 넬슨을 흑으로 상대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넬슨이 막 비숍과 퀸 빨리 움직여서 저를 괴롭힐 겁니다. 그럼 그거를 잘 대응해서 제가 응징을 해볼게요. 자, 흑으로 세팅을 하고 넬슨과 상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스콜라 메이트라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스콜라 메이트. 한국에서는 번개 메이트. 번개 메이트라는 거는 스콜라 메이트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다 돼요. 퀸 먼저 가는 게 되고 비숍 먼저 가는 게 되는데 퀸 먼저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퀸 이렇게 가고 나서 비숍 간 다음에 상대방이 쓸데없는 수를 두게 되면 바로 퀸이 들어가면서 비숍의 보호를 받으면서 퀸이 들어가면서 체크메이트 시키는 거예요. 킹은 보호받고 있는 기물, 그즉 자살수를 못 두니까 보호받고 있는 기물을 못 잡잖아요. 그리고 비숍의 보호를 받고 들어가니까 못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게임이 끝납니다. 체크메이트인데요. 또 이제 퀸이 갔을 때 가끔 실수로 이대각이 수비한다고 G6 하는 실수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얘 잡으면서 더블 어택으로 이제 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서 공격 들어오는데 여기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두 가지가 다 괜찮아요. G6도 괜찮고 퀸 E7도 괜찮아요. 이제 G6가 좀더 많이 쓰는데 요 방법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미리 사전에 보여드리고 이제 흑으로 상대를 해볼 겁니다. 자, E4. 자, 그러면은 E5를 해서 적극적으로 센터로 가져가는 형태의 퀸과 비숍길 열어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네, 자, 퀸이 왔어요. 이게 바로 넬슨입니다. 자, 넬슨이라는 이 봇이 가장 좋아하는, 너무 악명 높아서 좋아하죠. 자, 퀸 갔다가 비숍 가서 메이트 시키는 스콜라 메이트라는 건데요. 일단은 얘부터 지켜야 돼요. 기물을 빼면서 지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비숍이 뭐? 네, 와 섞었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물론 지키면 되거든요. 나이트 가도 되고 지키면서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스콜라 메이트 상대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기권하고 다시 갈게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하는 포지션 나오거나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봇인 거예요. 또 해. 이렇게 해서 E4 다시 이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E5. 스콜라 메이트 나와라. 얍. 네, 났죠. 자, 그래서 나이트로 전개하면서 기물 빼면서 지켜주면 보통 이제 비숍 C4를 들어오면 네, 비숍 C4 안 들어왔죠. 야. 왜 선발이 안 맞는 거야, 넬슨? 다시. 자, 이번에 나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비숍 C4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비숍 C4. 자, 이게 바로 스콜라 메이트라고 하는 건데, 오늘 제가 스콜라 메이트 상대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여기 공격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G6로 해결하시면 가장 좋고요. G6 했을 때 보통 퀸이 여기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피하면서도 새로운 공격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예요. 어떤 걸 만드냐요? 피하면서 다시 공격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피하는 거고, 그러면은 여기를 어떻게 수비해야 되느냐? 전개하면서 기물을 빼내면서 수비라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나이트로 이렇게 기물을 빼내면서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상대방이 약간의 블런더가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사실은 N2를 꼭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왜냐면 ND4가 너무 세기 때문에. 봐요. 이 ND4 할 때, 여기 공격과 여기 공격이 같이 있어. 그래서 상대방이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NC3. 근데 이게 아주 나쁜 수까지는 아니네요. 생각해보니까. ND4 할때 이렇게 피하면 되기 때문이죠. 피하면서 지키면 되니까. 자,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면, 퀸을 빨리 빼는 모든 오프닝, 스콜라 메이트뿐만 아니라, 초반에 퀸을 빨리 빼는 모든 오프닝의 근본적인 단점을 아셔야 돼요. 근본적인 단점은, 센터 플레이를 못 한다는 거야. 이 퀸이 여기 있어야만, 나이트랑 함께 해서 퀸이 이 중앙 폰 미는 힘이 나와야지,
중앙 전진을 하는데 퀸 왔다 갔다 하는 오프닝들은 시간 낭비도 크고 퀸이 중간에 없으니까 이거 미는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기물 배치를 전개 속도를 높인 다음에 센터를 치면은 대부분 좋아져요. 그냥 센터가 최고야. 센터 플레이를 하라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건데 일단은 기물 발전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나이트로 발전을 딱 해줍니다. 이게 사실 꼭 안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두 번 움직일 때 시간을 버니까 퀸이를 공격하는 시간을 버니까 나이트 위치 좋게 잡아주면서 시간을 법니다. 자, 퀸이 이쪽 왔죠. 이 수의 장단점은 여기나 여기를 신경 쓰는 건 맞지만 이제 이 여기도 신경 썼지만 D폰에 전진을 못한다가 조금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네, 저는 이렇게 할게요. 지금 저는 비숍 발전, 캐슬 이렇게 평범한 전개 할 거예요. 아니면 잠깐만 C6 D5로 집중할까? C6 N4 D5 잡고 체크 그러면 이거는 센터를 열심히 싸운다. 열심히 싸운다. 열심히 싸운다. 네, 센터 싸움으로 갑시다. 지금 저가 이제 비숍 캐슬 이거 생각했는데 그냥 C6 D5 아이디어로 싸울게요. 요게 더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C6 보통 나이트가 처음에 그 여기 있었잖아요. C폰 못 쓰죠. 근데 나이트가 앞으로 갔으니까 C6 D5로 센터 싸움 들어가겠습니다. C6. 나이트 D로? 이건 이제 C3 이게 상대방이 하면 언제나 상대방의 장단점을 보라고 했잖아요. 장점은 이거예요. C3를 할 수 있다. C폰을 쓸 수 있다. 단점은 뭐야? 시간적인 손해. 나이트 왔다 갔다 하는데 손해가 있고 나이트 위치가 안 좋아요. 여기가 사실 더 좋거든요. 중앙 싸움을. 그래서 나이트 위치가 안 좋아지면서 한 거라서 이런 거 안 해야 돼요. 보통은 안 쓰고 있는 기물 빼면서 이 갓 얘를 이제 약간 도전하는 그런 형태 훨씬 낫겠죠? 이렇게 왔죠? 그러면 바로 센터를 적극적으로 딱 C폰의 보호하에 딱. 어? 뭐야? 비숍의 폰이 안 먹었죠? 그러면 이거 공짜 폰입니다. 아주 좋아요. 딱 공짜 폰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중앙 플레이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퀸이 이쪽으로 가면서 새롭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이쪽으로 지킬까? 이거는 비숍을 사실 이쪽으로 쓰고 싶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 지키는 선택을 갈게요. 폰을 지켜줍니다. 비숍 이렇게 하고 캐슬. 이거는 뭐 하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숍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 돼요. 전개. 네. 이런 쓸데없는 수들을 많이 두고 있죠. 그러면은 또 전개를 하면 됩니다. 기물 발전, 전개. 계속 전개하면서 기물을 계속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왔죠? 퀸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럼 이제 뭐 하느냐? 뭐, 나이트를 앞으로 갈게요. 이렇게. 나이트를 적극적으로 앞으로 갑니다. 잡았어? 그럼 내 폰도 좋아지고, 내 폰이 아주 세지고 있어요. 중앙이 아주 세졌습니다. 네, 나이트가 여기 공격은 하고 있죠. 그러면은 좀 지켜주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야. 체크, 킹, 그 다음 없네. 자, 얘 먹고 그 다음이 없으면, 뭐 대당 이걸 할 필요가 없죠. 먹고 피하는 것까지는 되죠. 이렇게 돌아오는 것까지는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얘부터 지켜줄게요. 지금 전개부터 합시다. 자, 일단은 우리가 최우선 원칙, 결국에 전개가 최고다. 기물을 많이 빼는 게 이기는 체스다 라는 게 어떤 거냐면 빼면서 지켜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위협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피하던지 하면서 안 했죠. 난 지켜줬는데 기물을 빼면서 지켜줬는데 얘를 수비를 안 했지. 그러면은 딱 먹으면서 폰도 먹고 캐슬링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왔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쪽으로 가서 여기로 가고 싶거든요. 여기가 지금 폰이 없어져서 여기가 약해졌어. 그래서 이쪽으로 갈까 했는데 애매하네. 뭐가 애매합니까? 이거 왔을 때 비숍 에이스 이거 왔을 때 비숍 에이스로 핀 거는 게 있어요. 살짝 애매하네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냥 이쪽으로 빠질게요. 네, 요건 상관없어요. 폰과 비숍이 지켜주니까. 자, 이제는
룩 전개할게요. 여기가 지금 열리기에 굉장히 좋은, 내 폰도 없고 상대도 없죠. 그래서 룩을 쓰기에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룩 발전부터 해줍니다. 잡았네요. 폰을 잡아주면서 공격. 왔죠? 얘가 여기 공격하는 거, 상대방이 나이트가 내 진영으로 들어왔을 때, 얘 위협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지점들을 봐요. 근데 뒤에 끝까지는 볼 필요 없어. 여기도 그냥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랑 요 정도를 보면 좋아요. 특히 여기를 많이 보면 좋겠죠. 세 칸. 내가 여기 컨트롤 중이죠. 근데 여기를 컨트롤 안 하고 있죠. 그래서 A6로 쫓아내면 나이트가 트래핑이야. 얘가 안전하게, 아, 트래핑까지는 아니네. 여기 있으니까. 비숍 A3 사이수까지 있었는데 요거 이 친구가 안 했네요. 자, 여기서는 잡아주면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폰으로 움직였는데 이거 특별하지 않거든요. 그냥 요렇게 잡으면서 물량 이득 취하시면 되고, 지금 기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굉장히 많죠. 이제는 점점 이 부분을 활용을 합니다. 폰 밀고, 네, 적극적으로 이걸로 밀까요? 네, 이걸로 밉시다. 폰 주면서라도 밀어도 돼요. 기물이 많으니까 몇 개 줘. 그냥 그렇게 싸워요. 오, 이렇게 왔군요. 자, 그러면은 퀸체크보다는 룩으로, 적극적으로 이 룩으로 비숍의 보호를 받아서 룩 배치. 네, 이쪽 룩까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공격. 근데 비숍이 올 수는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비숍 체크를 해봅시다. 여기로 갑시다. 비숍 체크 하면서 공격. 자, 디스커버드 공격이 사실 있었어요. 디스커버드. 그래서 체크 했죠. 그러면은 이것도 괜찮은데 얘로 한번 먹도록 할게요. 이렇게 먹고 잡았죠? 룩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은 어떤 플레이가 좋을까? 비숍이 좋아 보이긴 하네요. 지금 사실 뭐든 좋거든요. 근데 이걸로 갈게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입니다. 남아있는 기물 가지고 체크메이트를 할 수 있어요. 비숍 체크. 어? 잡아버렸어. 그러면은 더욱더 마무리가 돼갑니다. 체크. 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게임을 끝내면 되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퀸으로 여기서 가로막고, 자, 여기를 가로막고 이걸 하면 되는데, 여기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이 친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렇게 가로막으면 돼요. 체크해서도 물론 게임이 더 진행이 할 수는 있는데 요게 더 빨라요. 두 수 만에 메이트가 됩니다. 딱. 그 다음에 들어가면 메이트예요. 네, 이렇게 메이트입니다. 체크메이트를 하실 때 무조건 체크해야지 체크해야지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가끔은 이렇게 가로막고 가로막고 들어간다, 이런 두수 계산으로서 이렇게 게임을 끝내시면 되죠. 와우, 아주 좋습니다. 자, 처음에 약간 설명드리면, 이렇게 스콜라 메이트가 들어왔을 때는 쫓아낸 다음에 기물 발전하시고 이 ND4랑 함께 중앙 싸움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특히 C6D5는 굉장히 좋은 행동. 꼭 이걸 안 하고 D5가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왔고 센터 잡은 다음에 폰을 준 거야. 그래서 이게 폰도 먹었고 중앙도 세졌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발전 발전. 폰 공격 중이니까 지키고 발전 발전 발전. 나이트 앞으로 가면서 위치들을 챙겨주고 있는데 잡아서 센터 세졌고, 그 다음에 지켜주면서 전개. 그 다음에 얘 안 지키니까 이제 먹고 빠지고 룩 전개, 이렇게 폰 위치 잡고 쫓아내고, 이렇게 계속 잡고. 이제는 상대 중앙에 있고 기물이 많으니까 중앙 열어, 이럴 때 폰 몇 개는 줘도 돼. 이렇게 주면서 계속 공격을 만들어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죠. 네, 아주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미러스프링님, 밀랭키님, 바발님, 한인니님, 윤동수님, 소유님, 김은정님, 김재현님, 박준우님, 김서현님, 이윤건님, 베트남유님, 김우님, 이지훈님 감사드립니다.